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10만 구독자님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기념 Q&A를 준비했는데요. 최대한 많은 질문들에 답하려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들 보러 가실까요? 고마운 분들 투성이었던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모두 저희 팀원들 모두 가족도 고맙고요. 응원하고 지지해준 그리고 친구들도 고맙고 다 고맙죠. 하지만 어떤 유튜버에게 물으셔도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구독자님들이 있어야 저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해요. 진짜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또 감사한 게 많은 건 패션 유튜버라는 거 자체가 브랜드 대표님들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믿고 리뷰를 맡기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 또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약간 실감도 안 나고요, 여러분.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두들기던 문도 안 왔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죠, 사람은. 회사를 다니다가 지지와 지금 군집자와 술을 한 잔 탁 하게 된 날 제가 나 이런 생각 유튜브 해보고 싶어 말 뱉었다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게 가장 기억에 남기는 해요, 여러분. 악플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기는 해요. 항상 모든 영상을 따라다니시면서 아, 귀척 좀 그만해라, 귀여운 척 그만해라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한두 달 전인가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보다 보니 귀엽네? 뀨! 탑1은 일단 바자예요. 진짜 바자회 때 이거 말해야 되겠죠? 우리 세린이 진짜 엉엉 울었다? 그렇게 도도하던 애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응원을 받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께서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진짜 지금도 많이 느끼지만 제대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 바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바자회가 다시 그 맛을, 그 뽕에 또 한번 취하고 싶네요. 두 번째는 진짜 되게 키미에게도 소녀 감성이라는 게 있다? 이게 브랜드 대표님들께서 보내주신 손편지. 대표님들 옷 보내주지 마시고 손편지 한번 써주세요. 지금 제 방에는 손편지들로 이렇게 가득가득합니다, 벽에. 그게 좀 따뜻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증가했죠? 근데 분명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는 저희 취향이라는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취향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영상을 꾸준히 한 편 한 편 봐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정말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댓글 다는 일과 반응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악플도 관심? 그 감동 쓰나미를 다시 느껴야겠어요. 바자회 너무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컬러 조합을 하는 이유가 나름 패션대학, 명문대학에 갔을 때 색배합을 잘해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색배합이나 그런 면은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물론 제 눈이 모든 여성분들을 대표하는 눈은 아니지만 시선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장점? 여러분, 저는 김민정입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에 처음에 갔을 때 친구들이 다 민정? 민중? 민중? 이래서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영어 이름 만들어줘 이랬더니 킴이니까 영어 이름 중에 킴이가 있다. 그럼 너 그렇게 귀여우니까 그렇게 부르자. 조그맣거든요. 제 친구들 막 180 이랬는데 여자가. 킴이로 쭉 불리고 저는 그래서 한국인 대학교 친구들마저도 저를 끝까지 킴이라고 부릅니다. 불렀어요. 그게 초창기 멤버 지지와 함께 했을 시절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지지를 따라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이런 멜로디가 나왔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댓글이 은근 달리더라고요. 이제는 되게 낯짝 두꺼워졌다, 키미야.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항상 말하는 건데요. 거울 앞에 쓰시고 여러분들의 두 이름 두 글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웃음이 절로 따라옵니다. 거의 가풍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외동이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청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끄러운 가족이기에 그냥 태생이 시끄럽다. 그래서 요 텐션이 일반 텐션이다 라는 점.
꿈이라는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는 개발될 수 있는 프로퍼티, 특징인데요. 유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보다 더한 쇼퍼홀릭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옷을 구매하고 내가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는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들이 있죠. 해외 브랜드들은 런웨이 쇼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도메스틱 브랜드를 찾을 때에는 무신사, OCO, 29cm, 더블 컨셉 다 뒤져보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추천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브랜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브랜드를 찾으면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그 밑에 비슷한 브랜드들이 뜨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타고 찾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리스트가 생기게 된답니다. 아, 정말 오랫동안 쇼핑 옷질을 해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템이 안 갖춰지시고 지금 막 시작을 하신다면 누구의 추천을 듣고 따라 사거나 이러다가 안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옷을 보시고 내가 이거 뽕 뽑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 입을까? 진짜 필요한가? 자주 입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최애 브랜드,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은데요. 전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저는 이 브랜드 사랑해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 브랜드 이 시즌에선 요 제품이 좋고요, 이 브랜드는 요 시즌 요 제품이 좋고요, 특정 옷들이 좋은 거지 브랜드를 찬양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는 순수미술을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한데 부모님의 반대도 있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미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럼 조금 상업적인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선택한 길이 패션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는 생각이 바로 브랜드 런칭이에요. 유튜버를 하다 보면 브랜드 대표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 고생이 그분들 온몸에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옷은 열심히 돈 벌어서 사 입자 주의였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어요! 나도 여자 옷 입어요. 근데 여자 옷 이렇게 소개해드려봤자 못 입으실 거니까 안 해드리는 거지. 저는 남자 옷도 사고 여자 옷도 사고 많이 사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체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저는 체형적으로 좀 오버한 실루엣의 옷들이 좀 잘 어울리고 매니시한 감성이 잘 묻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옷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남자 옷 되게 예쁘게 나와요. 아유, 어렵잖아! 쇼핑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브랜드만 고르라는 거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샤넬이요. 여러분, 욕심은 크면 클수록 좋다? 나는 야망가다? 왜 한 브랜드만 해야 되죠? 백화점 층별 리뷰 어떠십니까? 하고 싶네요. 컬러 조합이요. 컬러 조합은 기획만 일주일 이상 걸리고 제가 남자가 아니기도 하고 최대한 다양한 컬러 조합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 옷장을 구비하는데 준비하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에게도 짬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 유튜버인데 이 시즌 요 시기에는 어떤 아이템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무신사, OCO, 29cm, 더블 컨셉 전부 뒤지고 인스타그램까지 뒤져서 제 눈에 이쁜 제품군들을 셀렉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팀원들과도 야, 요거 제 눈도 확인은 해요. 요거 괜찮지 않냐?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컨텐츠 미팅이 회의가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옛날이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시죠? 사실 지난 주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느낌은 있어요. 아무래도 똑같은 컨텐츠만 하다 보면 지겨워지니까 그래서 올 여름 반팔 특집은 빨래를 한번 10번 돌려보자. 저번에 5번 했으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유튜버 하기 전에 패션 업계 쪽 바이언님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꿈을 향해 찾아가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아빠가 유학 가볼래, 딸? 응? 한국에 돌아온 계기요? I'm Korean.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여기 계시고 돌아왔어야 했죠. 지금요. 코로나 시국 누구나 여행이 가고 싶으실 건데요. 특히나 저에게는 홈, 약간 집 같은 곳이 영국이기 때문에 더욱 가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45세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풀리 패셔닝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졸업 점수가 깎일 위험에 처했던 저였어요. 그래서 브랜드 대표님들도 그거 하면 힘드실 이런 나쁜 마음이 아니고 그게 좋다더라. 좋음을 알게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카드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요게 원래는 여러분들 이벤트를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커뮤니티처럼 옷을 대륙을 올리고 이런 소통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현생이 이렇게 살기 힘든데 그 공간마저 막 살기 힘들고 막 걱정하고 이러면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풀 없는 그런 따뜻한 온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슬럼프를 대처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눈물이 많아졌어요.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요. 감정에 차라리 푹 빠졌다가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조금 털어놓으면 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소개시켜주세요. 저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텐션을 받아주실 분, 감당 가능하신 분 있어야죠. 이런 질문하실 거면 남자친구 소개해 줄래요? 아직까지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영국에 폴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워크웨어 아메카지와 미니멀 선을 잘 지킨 깔끔한 옷들인데요. 저는 그런 느낌의 옷을 입은 남자가 좋더라고요. 왜 이모예요? 워커홀릭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편하기 위해선 지금 한창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노후를 위하여. 안 환장해요. 안 환장하는데 그냥 맨살에도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제안할 때 그냥 입가에 미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걸렸을 뿐. O형이고요. ESTJ였다가 최근에 다시 해보니 ESFJ로 바뀌어있더라고요. 군집자는 대학교 시절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좀 기류가 안 맞았어요. 서로 별로였습니다. 저는 막 시끄럽고 얘는 이렇게 묵직하고 이러니까 서로 안 맞았습니다, 첫인상. 연집자는 오오오 이렇게 애기 엉덩이 같은 애가 여기 왜 왔을까? 첫인상. 매니저님은 어떻게 29살이 저렇게 착하게 컸을까? 이렇게 됩니다. 점심 메뉴 못 고를 때 둘 다 가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선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선 유튜브 50만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카페 50만 둘 다 잡는 앙큼한 키미가 되겠습니다. 구독자 막 몇 명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조회수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제게 더 전달이 잘 되는구나, 보고 싶은 영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은 분들께 저희의 영상을 전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좋겠네요. 스토커즈 자체가 패션의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목표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채널의 영상과 기획은 제가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만드는 게 좋거든요. 갈팡질팡 스타일을 못 찾고 이거 입어도 되나 저거 입어도 되나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찾게 해주는 곳, 그것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곳,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미쳤나봐. 슈붕 자만추 구리빛 맨살 빵. 아 이거 너무 못 만났으니까 1년에 10명 청바지 후드 원하는 몸매로 하이는다 꿈은 크게 옷이 박박히 너 침을 생활하기. 아 평생 안 피곤함이요. 옷이요. 사실은 몸. 겨울에 여름 옷 입기. 매니저님은 알아서 수영을 잘하실 거라 믿고 연집자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10만 구독자님들 기념 Q&A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모든 분들의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소통하는 채널 유지할 거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정말 댓글로 아니면 카페에서 자유롭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20만 Q&A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